아니 깨지 그 시험은 하지. 아니 농사를 아무나 짓습니까?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이면 되는데. 아 나도 잘 안 되긴 하네. 아 시험을 하라 이거야. 하되 한의원에 오셔야지. 이제 난이 네. 시험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보실 텐데 기왕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아 그렇죠. 그 전에 좀 필수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네. 자연적인 게 좋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인공이나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내추럴. 임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하시게 되는데 시험관 성공 확률이 보통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밖에 안 되나요? 어? 30% 나 되는 것에 놀라신 게 아니고 30%밖에 안 되는 것에 놀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고. 그렇다면 성공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이 30%를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냐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난임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신선배아 7번, 냉동배아 9번, 무려 16번을 지원을 16번. 왜 16번이나 지원해 줘요? 사실은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40대에서는 성공률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자, 10번 중에 3번 된다는 거잖아요. 시험 확률이. 근데 주위에서 10번, 20번, 30번? 그런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40이 넘으면 임신 확률이 더 어려워요. 40대에서 시험관 성공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떡해? 그래서 그냥 무작정 되고 시험관만 하면 안 된다.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아, 준비가 필요하다. 네. 아니 피디님 준비가 안 되는데 가서 그냥 시합 나가면 뭐 가서 메달 따요? 아니잖아요. 아니 뿔이 나왔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가서 시합만 맨날 친다고 합격해요? 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임신을 바로 할 수 있을 준비가 될 때 시험관을 해야 된다. 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네. 저는 이 시험관이라고 하면은 단가도 비싸서 그냥 뚝딱 하면 뚝딱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것은 의사의 마음이고 예. 의사는 한 번에 성공시켜주고 싶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관 시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아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아 깨지 그 시험관 하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 이거저거 하다 안 되니까 가서 농사나 짓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지. 아 농사를 아무나 짓습니까? 와 한 뿌리 나왔네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받았던 분들이 오신 적도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관 시술에서 여러 번 실패한 사람도 있고 예전엔 시험관 시술을 임신했지만 이번엔 자임신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시술을 준비하기 전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네요? 아 그것이 현명하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의원에 오셔서 미리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임신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시험관을 하더라도 한 번에 될 수 있다. 그럼 그 사례 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의원에는 30번 시험관 시술했는데 실패한 환자 온 적이 있어. 근데 이 환자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그것도 자임신이 돼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지. 시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자 난자를 좋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쥐어짜서 난자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건에 물이 별로 없는데 막 쥐어짜야 한두 방울 나오잖아. 배란유도 써갖고 한두 개 배란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한의학의 치료를 통해서는 수건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돼. 물이 뚝뚝뚝 떨어지겠지. 배란이 잘 되고 난자는 건강한 난자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나온다는 거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 시험을 하라 이거야. 하되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한의학과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시험관 시술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생리지. 당연히 생리가 중요하지, 임신하는데. 이 생리가 뭐야? 살아있는 이치잖아. 내 몸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이치. 자, 생리 주기가 28일, 30일이 돼야 된다. 생리통이 없어야 된다. 색깔이 맑아야 된다. 덩어리진 피가 없어야 된다.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지. 아, 나는 한의사로서 볼 때, 이 생리가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먹었으니까 배설 잘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되는데,
아, 나도 잘 안 되긴 하네. 아,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뭐냐,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닭 모이 새 모이만큼이나 먹고 그것도 매일 차게 먹고 아이고 넷플릭스다 TV다 게임이다 뭐 매일 잠도 안 자고 12시 넘어서 자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 어떻게 돼?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 틀어박혀서 또 똑같네.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술 마시고 또 안 움직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렵지. 어, 이걸 먼저 실천해서 생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혈압과 맥박. 고혈압은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 저혈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정상혈압이 얼마예요, 피디님? 정상이요? 아, 갑자기 웃겨가지고. 그래서 정상혈압이 120, 80인데 저혈압은 그럼 100보다 낮은 걸 저혈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맨날 뭐 혈압계 갖고 다니면서 재요? 안 재거든. 그럼 저혈압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혈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혈압이면 혈액의 압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 순환이 안 되면 몸이 차가우니까 임신이 안 됩니다. 고혈압인 사람들 되게 비만하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혈액이 탁하다는 거야. 이 더러운 피가 몸에 흐르고 있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 혈압을 낮추려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제발. 세 번째, 체온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자들 너무 몸이 차요. 몸이 차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이 돼요. 시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 요즘 뭐예요? 아하! 우리나라가 커피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샐러드,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니까 배가 차서 임신이 잘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따뜻한 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도 따뜻한 차.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이제 핫코리아노? 뭔가요? 아이스 핫코리아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말고 핫코리아노. 한약을 먹어라. 한약을 따뜻하게 먹는 게 제일 좋지. 네 번째, 체중입니다. 자, 체중이 너무 안 나가거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임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오, 너무 마르니까 살찌고 싶다. 살이 쪘으니까 날씬하고 싶다. 생각같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첫 번째, 생각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단 것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찍 자야 돼요. 일단 이 세 가지만 먼저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살이 좀 찔 거예요. 비만해서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덜 먹고 운동해야 돼요. 와, 이거... 사람은 생각보다 의지가 나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의원에 오셔야죠. 살을 빼려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돼요. 집 나가라. 살 빼려면. 왜? 그래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움직여라. 네,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뭐 먹는 거 줄여도 그리고 운동하는 거 다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셨어요? 3초만, 5초만, 10초만이라도 꼭 뛰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혈액순환입니다. 자궁난소 아랫배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앉아있으면 여기에 우렬, 혈액이 뭉쳐서 순환이 안 돼요. 아랫배의 혈액순환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자, 직장에서 전화 받을 때 무조건 일어나서 받으십시오. 손님 응대할 때 무조건 일어나서 응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친절한 직원상 타고 임신도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틈만 나면 뛰라는 거. 제가 점심 먹을 때 매일 뛰어다니는데 환자들이 저를 보고 그러시거든요. 아, 원장님 뭐 급한 일 있어요? 아, 운동합니다. 버스 타러 다닐 때 무조건 뛰어갑니다. 지하철 타러 갈 때 무조건 뛰어갑니다. 그 대신 계단에서는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궁난소, 아랫배,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태퍼. 자, 하나, 자, 알지? 스태퍼 다? 스텝을 올라간다, 스태퍼. 이제 운동기구도 있는데 돈 들 필요 없어. 얘를 근데 좀 또 택견을 좀 넣어서 자, 리드미컬하게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겠지? 스태퍼. 그 다음에 두 번째, 훌라후프는 다 알잖아. 훌라후프. 이 동작만 흉내내면 돼. 그래서 이것도 훌라후프도 맨 앞, 맨 뒤, 맨 왼쪽, 맨 오른쪽 네 개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큰 원을 그린다. 큰 원을 그린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얘도 고개를 좀 들고 가장 좋은 건 하늘을 보고 천장을 보고 하면 제일 좋아. 이건. 세 번째 동작, 일립티컬 트레이너라고 하지. 헬스장에 가면 있는데 하체는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체는 타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놈 있잖아. 그 놈을 한 대씩 때린다고 생각해. 왼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왼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지. 5분만 해도 땀나, 5분만 해도.
그럼 살 쫙쫙 빠지고 임신은 바로 다른 당상이다. 여섯 번째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식약통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하고 약은 근원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여자는 따뜻해야 된다, 남자는 시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남자 중에도 소화가 약하고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무조건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임신 전에 여러분들 인삼홍삼 많이 드시죠? 인삼홍삼이 누구나 좋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찬 사람들한테 인삼홍삼이 좋은 것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몸에 막 열이 많은 사람들 인삼홍삼 먹으면 열받아서 화상폭발해서 죽습니다. 임신하기 위해서 막 이거저거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치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앞니빨 두 개, 송곳니 하나, 어금니 네 개. 어금니는 굿자를 써요. 소구치, 대구치, 곡물을 빻는 거. 그 다음에 앞니빨 두 개 있죠. 야채, 과일, 야채 과일을 자르는 거. 송곳니 하나, 육식, 고기를 섬이는 거. 탄수화물 4, 야채 과일 2, 그리고 육식 1. 이 비율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임신 준비하는데 잘 안 되는 난임 부부들에게 이거저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참 실천하기 쉽지 않지. 나도 힘든 거 다 알아.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몇 가지 안 돼 사실. 그래서 자 일찍 잠 자고 집에 오면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저녁 먹고 숟가락 던지고 나가. 한 시간 정도 산책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자고. 근데 이것도 힘들어? 아 그럼 한약 있잖아, 한약 먹어. 내가 잘 지워줄게. 진짜 형 같았다. 진짜 삼이 형 같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임신이 안 되는 걸 걱정한 적은 별로 없죠. 아 예전에 우리 다 뭐 산아제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글바글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었어요? 샐러드 있었어요? 예? 아이스크림 있었어요? 없다는 거죠. 대신 소등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소등. 소등? 소등하면 할 게 없으니까. 아 나는 소등에서 소의 등에 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